빨바이네. 왜 클러치 덜 밟아? 클러치 빡 밟으세요. 왜 자꾸 안 자꾸 내가 자꾸 반복하는데 벌써 내가 한 서른 번을 얘기한 것 같아. 빨리 꽉 밟아라고. 뒷바퀴가 후둥댄단 말이야. 본인 브레이크 밟아도 뒷바퀴 헛바퀴 돌면은 여기 2번이잖아. 여기 2번이잖아. 3번, 3번. 정신 집중해야 돼. 2번이잖아. 여기는 1번, 2번. 도나 3번이잖아. 순서가 3번 몰라 3번. 뒷바퀴가 구동이 된단 말이야. 구동이 되면 멈춘 걸로 인정이 안 돼. 차는 안 멈춰 있어도. 뭔 말 알겠어요? 클러치 꽉 밟으세요. 나 대사지 얘기하기 힘들어. 목 아파 죽었어. 왼쪽 앞바퀴 탈선됐어요. 그냥 뒤로 빼야 돼. 여기서 그냥 핸들 꺾고 또 탈선돼. 뒤로 빼야 돼. 바퀴가 선을 밟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돼요? 아니면 밟은 대로 핸들을 돌려야 돼? 응? 아니 물어보는 거야. 바퀴가 선을 밟았어. 네. 그러면 뒤로 빼서 꺾어야 돼요? 아니면 밟은 상태로 꺾어야 돼? 빼서 꺾어. 그러네. 그럼 다시 아니지 핸들을 그대로 둬야지. 네, 핸들을 바꿔버리면 안 되지. 많이 갔다 얘기해요. 다 돌려? 무슨 얘기 알겠죠? 이거 정확히 안 맞추니까 왼쪽 앞바퀴 탈선된 거야. 오케이? 멈춰야지 왜 안 멈춰? 아, 핸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지. 네, 집중을 못해. 확인되었습니다.